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한번 발라 볼 텐데요. 네네. 네. 자, 양념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유, 야, 이거예요. 이겁니다. 네. 보셨어요? 네. 이제, 아, 이제 장어 구이가 돼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확 나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살짝 뒤집어서. 네. 네, 뒤집어서. 아, 뒷면도 골고루. 네, 같이 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이게 그 아주 탱글탱글하네요, 살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이제 칼로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 안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그 비타민 A가 소고기의 120배나 되고요. 120배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비타민 E가 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네. 괜히 보양식이라 그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오. 이렇게 하셔서. 네. 요 상태로 좀 재워놔야 되나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네. 두 번 정도 이렇게 바르시고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재워 봤는데요. 15분, 20분 정도 요 상태로 재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재워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안에까지 진짜 잘 스며든 게 보여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구워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한번 구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요, 장어도 제가 장어는 실패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관심있게 보는데, 이거 굽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오븐이 있으시면 편하게 또 구우실 수 있는 네.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부님들이 생각하실 때 오븐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이제 팬 사용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팬에다 구울 때 네. 이제 팬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뒤처리 네네. 특히나 설거지 부분을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양념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뭐 껍질이 또 잘 달라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쿠킹오일을 좀 깔았어요. 네. 깔아서 이것만 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쿠킹오일 이렇게 딱 꺼내서 깔끔하게 설거지도 아, 오늘은 네 설거지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부위부터 이렇게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그 굽는 요령인가요? 아니, 껍질부터 이렇게 구워내는 게 아니고? 네, 안쪽부터 구우시는데요. 칼집은 이제 뒤쪽에서 네. 내시고요. 아,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살쪽 먼저 구워내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뒤에 칼집을 넣어서 오그라듦을 방지를 하고요. 네. 배쪽부터 구웠을 때 훨씬 더 오그라듦이 좀 덜하죠, 저희가.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소스를 마저 발라가면서? 네, 발라가면서. 네. 사실 오븐이 편하기는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구워진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구워주시면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저는 네. 이게 그 장어 구이를 네. 할 때 처음 해보니까요. 네. 오븐의 느끼가 네. 좀 두렵더라고요. 아, 그 호일은 제가요. 네네.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네. 설거지하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깨끗하게 후라이팬을 쓰고자 해서 제가 네. 나름대로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선생님의 요리 비결을 여기서 이렇게 딱 전수해 주시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색깔도 굉장히 잘 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다시 뒤집어 줘서 이제 꺼낼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진짜 그 여름철 보양식에는 장어 많은 게 없는데 맞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맛있게 좀 해드시는 네, 방법으로 좀 하시면 네, 좋겠네요. 다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깔끔하게 네. 네, 잘 이렇게 구워졌습니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 아니 진짜 이게 네. 이게 모르면 장어를 진짜 이렇게 모양대로 또 고운 빛깔로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성빈 씨 장어 좋아하시나 봐요. 장어를 좋아하지.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장어 덮밥. 앞으로 많이 네네. 해드시고 해드리세요.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야, 네. 윤기가 그냥 반질반질하네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재단한 네? 깻잎채. 아, 깻잎채. 네. 그렇죠, 그렇죠. 와, 또 생강채 있어요. 아. 깻잎채. 네. 또 올리고요. 이 장어랑 네. 또 생강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강채도 좀 올려주시고. 이야, 이건
여름에는 아, 이 장어 네. 한 접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원기 충전. 네. 장어 덮밥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야, 이것도 또 대단합니다. 복분자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좀 해야 될까요, 선생님? 먼저 드레싱을 먼저 만들어 두시는데요. 네. 모든 그 샐러드 종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 요리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소스를 네.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숙성시켜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 복분자 샐러드 만들기 첫 번째 작업은 소스를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요게 이제 그 복분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그 뭘 지금 만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네. 오늘 복분자 샐러드 들어가는 네. 기본 주 재료는 복분자 청입니다. 아, 복분자 청. 복분자 청 같은 경우에 이맘때쯤 되면은 네. 이제 이제 시장에 나가시면은 네. 이제 복분자 청을 생걸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냉동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분자 청을 준비를 하셔서 네. 담그셔가지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주재료를 이용을 해서 복분자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 또 복분자를 이용한 복분자 청을 만드는 법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분자 네.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복분자는 너무 많이 씻으면 많이 물러지죠. 딸기 종류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이 씻으시지 마시고 가볍게 털어주시거나 아니면 네. 한 번 정도만 세척 딱 하셔서 물기를 잘 제거를 해주세요. 네. 제거를 해주신 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담그는 청 담그는 병에다가 네. 이제 우리 복분자 아 복분자를 이렇게 넣고 네 복분자 네. 들어가고 야 네. 오 상큼한 향 네 아, 상큼한 향이 나세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설탕 네 설탕도 네, 설탕 넣고, 네. 네, 기본적으로 넣고 또 다시 아 다시 또 네 복분자 복분자 네. 넣고 아 그 이렇게 네. 한층 한층씩 이렇게 쌓아서 맞습니다. 넣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또 설탕 네. 네 설탕을 다시 담고요. 네. 네. 이 복분자 청을 또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때 오늘은 이제 분량을 1:1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너무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래 보관하실 거고 네. 중간에 이제 뭐 곰팡이가 핀다거나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점을 막기 위해서 동량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과실의 당도에 따라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실의 당도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 상태로 네. 이걸 닫고요. 그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네. 한 어느 정도 보관을 하면 되나요? 네, 보통 저희가 100일 숙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100일 숙성에서 밀봉된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서 네. 네, 100일 정도 저희가 숙성을 시킨 후에 나중에 잘 걸러서 네, 네 잘 걸러서 저희가 이제 복분자 청을 만들어서 이제 드실 수가 있는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만들어 본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복분자 청을 이용해서 소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자, 드레싱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복분자 청 네.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포도씨유죠? 네, 포도씨유입니다. 네. 식초. 식초 들어갔고요. 네. 설탕. 설탕이 또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시고 전류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양파. 네, 네 양파. 다진 거. 네. 네, 그리고 레몬즙. 네. 네, 들어가고. 그리고. 네.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또 네, 들어간다. 좀 들어가고. 네, 아유, 새콤달달 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올리고당. 네. 네, 기본적으로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소금. 네. 그리고 후추. 후추가 또 들어갑니까? 네. 네. 굉장히 간은 또 좀 해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역시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 네. 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싱은 준비가 된 건가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채소들 손질을 한번 좀
해볼 텐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채소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적근대와 비타민 그리고 네. 치커리 그리고 토마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위에 우리가 또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또 조금 더 영양이 풍부하게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댁에서 뭐 얼마든지 네.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는 좀 여기다 두고요. 네. 네. 하셔서. 그렇죠. 네.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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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샐러드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묘미예요. 맞습니다. 하셔서 좀 담고. 자,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을 요즘 뭐 그냥 드시는 분들보다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게 네. 다양하게 좀 섭취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드레싱을 이렇게 위에 샥 얹어서 이야 오 상큼해요 지금 아주 네. 상큼한 향이 납니다 네 그래서 뿌려서 완성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야 이렇게 탁 드시면 올 여름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진짜 그 원기 충전 그야말로 원기 충천입니다 네 하늘을 찌르겠네요 자 오늘의 요리 장어 덮밥과 복분자 샐러드 완성 됐습니다.